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작 시 주의해야 될 디버깅 포인트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경험해 봤던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결했더니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조립을 하신 뒤에 이제 지금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모든 포인트들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체크 하시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조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조립을 하시고 나서 이 안에 블레이드에 본드치를 하고 이걸 나사로 고정해주는 작업도 모두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한 이후에도 사실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의 유격이 이제 생겼었는지, 이 정도 유격은 저희도 있었어요 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뭐좀 상당하기도 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다리 한쪽만 저희가 살펴본 거긴 한데,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서는 또이 바디 3D 프린팅 파츠가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틀림 정도도 또 유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유격은 용인할 만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전자부를 다루다 보면 배선이 중요하죠. 자, 모든 선들이 다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물론 직접 전원을 인가해서 살펴볼 수도 있긴 한데, 당연히 어떤 그 멀티미터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DC-DC 컨버터나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납땜이 필요한 부분은 멀티미터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서브 모터를 체결할 때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서브 모터가 아무래도 선이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짝 영상을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모터는 지금 요 중간 다리를 거치고 올라가서 이 몸통까지 지나서 서브모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길이가 상당히 짧죠. 이 서브모터를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점퍼를 저희는 사용했는데, 이때도 이 점퍼가 그러면은 지금 배선이 끊길 위험이 이 요소가 두 개나 늘어나는 거예요. 점퍼와 결속되는 부분, 그리고 점퍼가 다시 모터 드라이버에 결속되는 부분. 이 모든 부분에서 또 다시 이 선이 빠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결속되는 부분 점퍼에는 다시 한번 뭐 본드치를 하고 뭐 튜브를 감싸고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고정을 해주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립단에서 또 필요한 거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캘리브레이션이나 그 실제 모터 수평을 잡아주는 때 코드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잡힌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것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기울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스팟을 이제 제자리에서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두고 걷게 했을 때이 당연히 T값이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로봇이 가다가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보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꼭 멈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로 멈춰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이 SSH를 통해서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뭐 혼자 작업하고 계시다가, 옆에 누가 잡아주면 괜찮겠지만, 혼자 작업하고 계시다가, 주저앉았는데, 스페이스를 바로 누르지 못해서, 스페이스를 바로 눌렀음에도 느리게 꺼지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를 늦게 꺼거나 하면은, 이 모터 드라이버에 역전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오드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모터 드라이버를 몇개뭐 해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태워먹었던 그 모터 드라이버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초점이. 자, 따로 사진을 추가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다이오드 쪽에 이 하단 다이오드에 여기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린 자국이 난 것이 보입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활활 불이 타가지고. 혹은 이 특히나 땜질을 하시고 나서도 이 DC-DC 컨버터랑 PCA968호랑 뭔가 연결이 잘못하셨을 때, 땜질이 잘못됐을 때에도 이 부분이 아주 뜨거워져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네, 이 배선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 때, 멀티미터로 확인하는 것 플러스, 먼저 스팟에 올리기 전에, 리튬 폴리머나 뭐, 이런 배터리에, 이 나머지 실장 부분만 연결시켜 놓은 이후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꼭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 막 모터 드라이버가 뜨거워진다. 거나 아니면은 스텝 다운이 뜨거워진다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뭔가 땜질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다른 부품을 사용하거나 사실 이 스텝 다운에도 불량이 있는 제품이 저희는 하나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부품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땜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이 DC-DC 컨버터나 특히 PCA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쿠팡에서 사면 아주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름이 LM2596이죠. 네, 이런 곳에서 시키면은 가격도 싸고요. 디바이스 마트보다 가격도 싸고 쿠팡이니까 배송도 빨리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혹시 태워 먹으셨거나 하면 예, 다시 디바이스 마트에서 사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이런 곳에서 싸게 팔죠. 쿠팡 같은 데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 같아요. 저 사실 제가 많이 해 먹어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언더 레인지와 오버 레인지가 있어요. 특히나 로봇 헤이트를 이제 맞춰주시고 했을 때 만약에 로봇 헤이트가 너무 높게 되면 생각해 봤을 때 로봇 헤이트가 너무 높게 되면 이미 다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더 펴려고 했을 때 뭔가 오류가 나겠죠. 이와 더불어서 너무 헤이트가 낮게 되면 이미 다리가 충분히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더 다리를 굽히려고 하니까 뭐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언더가 될 수도 있고 이 서브모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가 소스코드적으로 서브모터는 1도에서 180도까지밖에 못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처럼 저희가 이런 코드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180보다 넘으면 뭐 오버 180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사실 equal or least겠죠? 작거나 같다. 네, less than, equal and less than 0,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긴 하는데, under 0라고 해서 이런 디버그 메시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start automatic gate 소스코드를 실행시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한 헤이트나 여러 가지 값들을 넣었는데 로봇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근데 이 디버그 콘솔, 터미널 콘솔에서 뭐 over 180이 뜨거나 under 0가 뜬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오버나 언더가 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주로 이 헤이트를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헛발질을 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동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헛발질이 뭐냐면 이 보이시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헛발질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주로 T3를 짧게 하면은 이런 헛발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작업했냐면요. 이 영상에서는 T3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00ms로 해놨는데 이걸 막 50ms, 100ms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이 T3가 줄어들고 로봇이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 막 순식간에 땡기려고 하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저희는 천천히 가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로봇을 빨리 걷게 하시고 하시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T값을 조정하셨는데 실제로 스팟에 올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한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T3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곱해진 배수 밑에 서브 모터 컨트롤러 닷 파이썬을 보시면 여기에 사실 마이너스 26.36 곱하기 1980 나누기 1500뭐 이런 어떤 뭐 숫자들이 보이죠? 사실 이게 이전 이제 서브 모터 강의에서 펄스를 다뤄주고 어떤 기본적인 뭐 오프셋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팀원인 손상현님이 좀더 이제 보충 설명을 뒤에 영상에 붙여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 자, 당연하게도 로봇이 맥없이 걷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압이 낮아서 그런 걸 예측해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정확히 이제 몇 볼트 정도 됐을 때이 배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배터리 체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배터리 체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4천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마트 기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꽂냐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항상 모든 배터리에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따로 나와 있어요. 전원부와 체킹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선이 있죠. 당연하게도 빨간색이 VCC고 끝에 검은색이 이제 그라운드가 되는데 여기 배터리 체커에도 보시면 뒤에 이 뒷면을 보면은 뭐 플러스 네뭐 마이너스 1.5, 2.5, 3.5, 4.5, 뭐 6셀, 5셀, 7셀, 네 8셀, 1.5가 아니라 1셀, 2셀, 3셀, 4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마이너스 부분부터 한 셀씩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2, 3, 4, 5, 6, 7, 8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셀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검은색 부분을 배터리 체커에 검은색 부분에 껴주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시 카메라를 놓고 다시 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셀 4.17V 모든 토탈 전압 8V 이게 모든 토탈 전압 8V 1셀 4.17V 2셀 4.17V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8.3V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한 셀이 무조건 3.7V로 돼 있어요. 왜 정확히 이제 3.7V로 돼 있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3.7V 한 셀, 또 다른 셀 3.7V 해서 그래서 이 배터리가 7.4V에 이제 2200mAh라고 써 있는 건데요. 그런데 셀당 3V 뭐 넉넉 잡아서 네, 3.5V 아래로 넘어가고 하게 되면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터리 체커에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해요.
몇 볼트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게 막 시끄럽게 하면서 알람을 알려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당장 제가 뭐 당장은 저도 찾아봐서 뭐 모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고 배터리 체커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만약에 뭐 3볼트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됐을 때 충전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냅두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충전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좀 겨울이 되고 있는데요. 추운 곳에 놔두게 돼서 방전이 오래 좀더 되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게 돼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사실 가격도 상당한데 관리들도 잘해서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도 밸런스 차지 뭐 이런 것들 잘 해주셔가지고 네, 배터리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만약에 스팟이 너무 버벅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제슨이 뜨거운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슨이 많이, 뭐, 사실 이 연산이 상당해서 제슨이 조금만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도 순식간에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제슨이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안에 있는 여러 부품들도 열에 민감한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도 이제 같이 열을 받게 되면 물론이거니와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제슨의 성능이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발열에 유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뭐 이것도 확인해 보셨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소스 코드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겠죠? T 값을 바꾸신 다음에 뭐 헛바지를 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언더 오버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막 계속해서 이런 확인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나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가 예기치 못했던 저희 소스 코드에서 버그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에서도 아 이런 경우 저는 이런 부품을 사용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후반부에 제가 뭐 저희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GitHub에 이슈를 여는 그런 부분도 작성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이슈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직접 컨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모든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다 검토해 보셨다면 이제 실제적인 실장을 하시고 나서 덮개를 덮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는 모두 다리는 까만색인데 이 몸체는 하얀색으로 해놨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전원이 잘 연결되고 있나 아닌가 보고 싶을 때 지금 보시면 모터 드라이버에도 불이 들어오고 스텝 다운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LED가 들어오는데 이 LED가 들어오는 거를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몸체가 검은색이면 잘안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 케이스도 만들고 제슨 나노에 맞게 이런 PCB 서포터 끼울 수 있는 구멍도 만들면서 흰색으로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안에서 이런 불빛들이 잘 보일 수 있게요. 이렇게 해서 네, 디버깅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저희도 궁금해요.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노하우들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터에 곱해진 배수의 의미를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터 각부에다가 저희가 어떤 코드를 더해놨어요. 이거를 저희가 전처리 코드로 작성을 한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고 제가 이거를 어떤 의미로 작성했냐 하면은 이전 강의에서 모터가 저희가 180도, 0부터 180도를 집어넣었을 때, 모터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위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 모터를 가지고서 측정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0도를 집어넣었을 때와 180도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완전 이상적으로 180도로 펴지는 게 저희가 의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측정했을 때 모터는 0도부터 135.6도가 벌어지면서 실제로 여기 양쪽 끝단에 조금의 편차가 발생을 하고, 여기 이 점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축도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 강의를 보시면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두 종류가 썼잖아요. 하나는 이제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돌아가는 코드고, 하나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내려가서 저희가 펄스 단위까지 직접 건드리는 코드였죠. 네, 저희는 이제 이 코드의 유지보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펄스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코드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그 값들을 보정을 하기 위해 작성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에 90도를 넣어보고 하면서 이 중심값을 조금 편차를 계산을 하고 이제 모터가 0부터 180도까지 완전하게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저거 이제 동일한 스케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수를 곱해셔서 모터 범위를 이제 저희가 의도하는 범위에 맞춰서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